알겠습니다. 원동무.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온 이유가 뭐냐고? 내래 원동무를 죽이러 온 이유는 뭐구야? 뭐구야? 두 번째 수랍 있으니까 끝냈으라. 알겠습니다. 무! 제발 말 좀 해보라우! 내래 원동무를 죽이러 이유를 얘기해도 돼. 그 이유는 괜찮냐? 괜찮아? 두드리지 말라! 나올 것 같으니까! 어쨌든 난 지금 여기 남조선 달동네 슈퍼칩바보 동굴로 위장 팀투 중이야! 그나저나 나랑 같이 남해 내려온 우리 동무들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동무! 얘랑 동무! 동무, 남조선 아이돌 가수로 위장 팀 투하라는 당의 명령은 잘 지키고 있네? 내래 오늘 오디션 보러 갑니다. 조심해라. 남조선 인민들은 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 내래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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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0년 파이어 기대되는구만. 미치고 싶어. 헤이 에에에에에에에오 에미나이 미션이야. 에미나이 죄송합니다. 니네 지금 간첩이라고 홍보하니? 원동무. 김대자 동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새로운 당의 명령을 하달할게요. 너희들은 남조선 네티즌으로 위장 침투한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 먼저 요즘 직장인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 4.5시간 이라는 기사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보라. 알겠습니다. 하긴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긴 문제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리해랑 동무, 어떤 네티즌이 댓글을 그리고 달아? 지금 장난치는 게. 김대자 동무, 진정하시라요.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원동무가 이 기사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보라. 알겠습니다. 아싸! 일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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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조건 기사에 상관없이 처음이면 일빠디.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박지성, 김민지 열애설에 댓글을 달아보라. 알겠습니다! 두 분 이쁜 사랑하세요! 축하드려요! 죽고 싶은 기야! 김대하 동무, 진정 좀 하시라요.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원동무가 달아보라. 알겠습니다! 지성아! 예쁜 사랑 축하하고 언제 시간 있을 때 형이랑 홍대에서 소주 한잔 마시자. 아이디는? 히딩크. 재미있구만 그래. 원동무 아주 잘했구만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리해랑 동무는 맞추는 거 하나도 없이 자꾸 틀리기만 해.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너 기상청이냐? 아니 망언으로 해요. 야, 망언이라. 이것들이 남조선에서 당의 명령을 수행하랬더니 그냥 남조선 인민이 돼버렸구만 길이.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겠어. 김대야 동무, 어차피 여기서 한번 죽을 거라면은 한 번쯤은 덤벼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동무 많이 컸구만 길이. 짜시! 망설이지 말라 그랬지. 짜시! 망설이면 죽는 길이. 으라차차! 짜! 이딴 실력으로 남조선에서 살... 나중에 다시 오겠어. 기다리라. 이봐, 일어나. 일어나라. 진급시켜 주겠어. 월급도 올려 주겠어. 연애병사 시켜 주겠어. 예! 그렇지, 그렇지.
대원들, 이 구역이 좀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역이야. 다들.